자, 손을 부서지는데, 오! 우와. 우와! 여러분, 여기 애벌레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그박사예요. 자, 에그박사가 겨울철 산속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보러 왔어요. 자, 지금부터 에그박사와 산속 생물을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인공구조물에도 생물들이 잠을 자고 있대요. 따뜻한 곳이라서 에그박사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혹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없네요. 오! 무당벌레. 크기는 좀 작고, 오! 밑에도 있어요. 여기 밑에도 짜자잔. 자, 에그박사 한번 떼볼게요. 일어나라. 오! 날라갔네요. 한 마리 깨어났죠. 깨어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내비네요. 주황색깔 바탕에 검정색깔 무늬가 있는 무당벌레였습니다. 칠성이는 아니고요. 칠성 무당벌레 이거보다 좀 더 크고 빨간색이죠. 에그박사 손바닥이 따뜻해서 깨어났나요? 여기 잠에서 깨어나면 얼굴이 나오고, 잠을 자고 있는 무당벌레 보면은 그냥 동그랗게 돼 있죠. 어우, 자고 있었는데, 아이고, 에그박사님이시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에는 잠을 자는 무당벌레예요. 겨울철에는 곤충들이 따뜻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짠, 이런 밑에를 들춰보면은 생물들이 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부터 들춰보는데, 그리고 여기도 한번 짜자잔. 오! 보면은 자, 우와! 여기 있어요. 친구들 뻔. 애벌레가 있는데, 사슴벌레. 애벌레. 사슴벌레 왜, 애벌레가 왜 여기 있어요? 우와, 사슴벌레 맞나요? 풍뎅이과 애벌레 갖고 1형 정도 된 것 같네요. 이 친구도 추워가지고 지금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에그박사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여기 동굴인가요? 동굴 같은데요? 정글이에요. 뿔을 파헤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들이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집게벌레가 여기 잠을 자고 있었네요. 여기 집게벌레는 엉덩이에 꼬리 쪽에 집게가 달려있어서 사냥할 때 여기 엉덩이에 있는 집게를 이용해서 사냥하는 곤충으로 엄청 유명하죠. 그 사슴벌레 뿌리 뒤에가 있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양 박사님 말처럼 사슴벌레 턱이 엉덩이에 붙어있는 것 같네요. 짜자잔. 안무네요. 여기 계곡 물줄기가 있는데요, 물줄기를 따라서 물 근처에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저도 나무가 있는데 이 틈에 보면은 또 생물들이 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손으로 이게 손을 부서지는데, 오! 우와, 우와! 여러분, 여기 애벌레를 발견했어요. 여기 애벌레는 보면은 하늘쏘 같아요. 하늘쏘 애벌레인데,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애벌레는 아니고요, 하늘쏘 애벌레. 하늘쏘 애벌레. 여기 하늘쏘 애벌레가 잠을 자고 있었네요. 무슨 하늘쏘? 하늘쏘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 종류를 알고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그박사는 이 산을 지키는, 아이고, 토끼네 정령이라 하오. 생물을 찾으러 한번 떠나볼까요? 뭐 나간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흰개미들이 좀 많네요. 저 흰개미들이... 박사님, 흰개미들은 어떤 개미들이죠? 흰개미들은 여기 나무를 갉아먹는 나무의 적이에요. 하얀 개미니까 너무 이쁘다. 우리나라의 보물 팔만대장경도 갉아먹어서 문제가 많은 해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거리 잡고! 박사님, 거의 물이에요! 친구 살렸어요! 연보사님 살려주세요! 연보사님 좀... 여기 물이에요. 나뭇잎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와, 친구들, 에그박사 여기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생물을 관찰할 때 이렇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물 밑에 그리고 물 속에는 겨울에 어떤 생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할 거예요. 와, 여기 다슬기가 보이네요. 다슬기. 다슬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여기 물속에서 생활하고 있나봐요. 자, 여기 다슬기는 바로 놔주고요. 이거 가재도 발견할 수가 있을 건데요, 가재도 겨울잠 자거든요. 우와, 깨끗한 물에 가재가 살 것 같은데, 가재는 이렇게 너무 흐르는 데보다는, 우와, 어서오시오. 여러분, 에그박사가 겨울철 산속의 생물들을 만나왔는데요, 생물들도 우리 사람이랑 똑같이 추울 때는 따뜻한 곳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겨울철 곤충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면 따뜻한 곳을 찾으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에그박사 안녕.